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쓰고 그 중에 예수님이 기독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기독도에게 열쇠를 하나 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풀수 없는 그런 좌물쇠, 어떤 감옥 같은 곳에 있으면 이 열쇠를 사용하라고 열쇠를 줍니다. 그리고 이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아볼론이라고 하는 마귀 대장을 만나서 갇힙니다. 거기서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내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게 나흘을 거기서 꼼짝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마음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열쇠를 주셨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찾아서 그 감옥의 자물쇠를 열어보니까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을 열고 기독도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열쇠는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성을 향해 가기까지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꼼짝없는 일을 만났을 때 풀어낼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게 성도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성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성령 집회까지 와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찬양만 듣고, 설교만 듣고, 그렇게 가게 한다든지. 하여튼,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 자리에 나가 있어도 도무지 기도가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면 마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만 안 하면 아무리 성도들이 다른 일을 다 열심히 해도 마귀는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도무지 어떻게 함께 하실 수가 없고 또뭐 아무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남편이 열심히 직장 다니는 것만 가지고 안심이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교회 일을 잘 섬기고 봉사하면 안심이 됩니까? 열심히만 가지고는 아직 안심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면 불안합니다. 남편이 열심히 직장 다녀도, 아내가 아무리 살림을 잘해도,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우리 집사님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도, 그분이 기도를 안 하는 분이라면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마귀는 열심히 하는 거는 얼마든지 다 허락합니다. 기도만 못하게 막습니다. 기도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열쇠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고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그럼 잘하셨어요. 네. 요 감각으로 사시는 겁니다. 성령 집회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내일 아침에도 오늘 성령 집회 온요 감각으로 아침에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내일 낮에도 내일 저녁에도 계속 지금 이렇게 성령 집회 오셔서 기도하시는 요 감각 아시죠? 네, 이 느낌 아시죠? 네, 요 느낌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 살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를 하느냐고 하는 게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해결해 내라고,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좀 응답해 달라고, 이런 형태로 기도하는 일은 아직 기도를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이제 보좌에 앉으실 때 이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이 자기를 오른편 왼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 그런 뜻이죠. 네. 예수님이 이제 임금이 되실 때 우리를 좌의정 우의정에 그렇게 보직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통탄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뭘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그들이 구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순교하게 해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들도 함께 순교하게 해달라.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제일 먼저 순교자가 나왔고 제일 마지막 순교자가 됩니다. 근데 그들은 상상도 못했죠. 그런 뜻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가 뭘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지금. 그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기도를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기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때때로 응답을 못 받는 이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좌절을 느끼는 이유는 그 구하는 것이 다 육신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저 생각나는 대로, 그저 여러분이 뭘 그냥 되었으면 좋겠다고 싶은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김하중 장로님이 성도들은 기도를 해도 권력, 명예, 재물 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때 우리 교회 간증을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실망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 그럼 나 뭐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닙니다. 귀신이나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합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여러분 돈 벌면 정말 그렇게 좋을까요? 돈 벌고 지옥 가면 뭐합니까? 몸 건강해지면 그렇게 좋을까요? 건강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가면 뭐합니까? 성공하면 좋습니까? 아, 성공했는데 나중에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좋은 거, 내 육신의 만족을 지키는 거, 이것밖에는 기도를 못하는 수준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기도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에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사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는 기도의 결정적인 변화가 거기서 오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게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기도자에게 이사야가 아주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오늘 5절까지,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고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에게 심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놀랍게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세요.
1절부터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꿈같은 예언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인데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꿈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놀라운 회복의 예언을 이사야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6절, 7절에서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비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엄청난 일이 있어요. 그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지만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6절에 너희는 이제 성벽에 올라가서 파수꾼이 되어서 영적인 파수꾼이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거기서 내다보면서 거기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참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그게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진짜 정말 눈이 떠야 될 기도예요. 내가 뭘 좀 더 잘 되고 내가 뭐 돈을 좀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고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의 역사가 사실 기도의 역사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게 하라. 기도 안 하면 하나님도 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도 그냥 손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라.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52기도를 하고 있고 때때로 24시간 연속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드리는 바로 그 일,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이 원리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이 좋다고 느끼는 대로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말씀에서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우리에게 계속 매일 우리 큐티 본문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요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요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요렇게 기도를 하란 말. 네.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해드려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요렇게. 그게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라는 말이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 너희
너희는 쉬지 말며, 이 말은 기도하는 우리를 말하는, 너희는 쉬지 말며, 이 말은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는 같이 갑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를 쉬면 하나님도 역사 안 하세요. 기도는 그대로 사역입니다. 준비기도 이런 표현을 때때로 쓰긴 합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기도가 그대로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러 직장에서 일할 때도 일도 기도예요. 사실은 기도하면서 일해야 되고 일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집에서 살림하는 분도 똑같아요. 살림도 그대로 기도예요. 공부하는 학생, 공부가 그대로 기도고 기도가 공부예요. 기도는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대구에 가서 영성일기 제자훈련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중보기도실에서 그대로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대로 기도사역이에요. 기도하시는 대로 저는 또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중보기도 사역이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강해졌어요. 앞으로 하나님은 이 사역을 더 강력하게 키워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꼭 기억하세요. 기도자를 꼭 세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기도팀을 먼저 세우고 그 기도팀이 일하게 하면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항상 지켜봐야 돼요. 기도팀이 계속 가동되고 있나. 제가 부산에서 전도 집회할 때 그 중부 기도팀이 계속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전도 집회에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었어요. 정말 충만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힘이 나요. 기도실에서 계속 기도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결신을 해야 되는 시간. 그런데 우르르 뒤에 사람들이, 교인들이 들어와요. 보니까는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요. 네. 궁금하니까 몇 명이 예수 믿겠다고 했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그 역사적인 현장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지요. 그때부터 모든 게 이상하게 막 꼬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 그러는데 참 말씀을 듣고 오시기는 많이 왔는데 마지막 결실하는 부분에 가서 너무 힘들어졌어요.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왜 그럴까? 그때 생각이 났어요. 힘들어지던 때가 언제부터였냐면 우르르 기도자들이 다 본당에 들어왔을 그때부터 뭔지 모르게 막 꼬여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자는 계속 기도를 하세요. 우리도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모니터 할 수 있는 모니터를 갖다 놓고 거기서 그걸 보면서 기도들을 하십니다. 이번 영성일기 제자훈련 세미나 지난번에 인도네시아를 우리 갔었는데 그 인도네시아 늘푸른교회에서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2007년에 처음 그 교회에 부흥회를 갔었을 때 우리 단기 선교팀과 같이 갔었는데 예배당을 막 짓고 있었어요. 교인은 한 100여 명 되는데 한 600명 정도 모이는 큰 예배당을 짓고 있었어요. 우리가 갔을 때는 이제 1층만 겨우 마무리가 돼서 거기서 한 200석 정도 되는 소예배실에서 예배드리고 있었고 이제 2층에 있는 600석 예배당은 아직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어떻게 이걸 다 지어낼까? 처음에는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당, 건축하고 있는 본당에 올라가서 같이 간절히 기도도 했는데 제가 거기서 얼마나 기도가 많이 쌓여진 곳인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 중심으로 해서 그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1년 동안 하루도 빠지 않고 1년 동안 계속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 120명 정도 시작을 했다가
늘 한 80명 정도가 1년 동안을 계속 기도를. 그 1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적 같은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근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6개월을 더 하자. 그래서 1년 6개월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가서 보았어요. 건축도요, 이 뭐 골조가 올라가고 하는 이 건축도 기도와 똑같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대로 사역이에요. 물론 뭐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는 할 수 없죠. 직장도 가야 되고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행사도 있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게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기도가 쉬지 않고 있어야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기도가 어느 순간에 그쳤다면 하나님도 역사를 더 안 하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1727년 8월 13일부터 진진돌프 백작의 영지에서 32가정이 모여서 전 세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얼마 동안 연속 기도를 했느냐? 100년을 합니다. 100년을 대를 이어가면서 유명한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도해요. 참 대단하죠. 근데 이 100년을 연속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진짜 전 세계에서 성령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터지고 영국에서 터지고 호주에서 인도에서 한국에서 만주에서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주변에서는 갑자기 일어난 것 같았지만 전 세계를 보면 모라비안 교도들이 100년이 넘는 연속 기도가 있었어요. 그들은 목적이 딱 하나였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참 놀라울 정도예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깨달은 기도자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는 일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큰 종들입니다. 주님의 종.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다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하고 기도하는 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사역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나면서 소경된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는 공부도 한 것이요 나이가 마흔이 되도록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이니까. 그래서 그는 구걸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도 사명자예요. 그래서 그가 눈을 뜨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인이 되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사명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기도에 있어서 그래요. 오몽근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한번 캐나다 목사님 베리 무어 목사님 은혜 받은 이야기를 그분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리 무어 목사님이 한국에 방한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무슨 뭐 설교를 너무 유창하게 잘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그냥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통역으로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 가슴이 쳐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그렇게 느껴져서, 그리고 기도를 시키면 그냥 울고 회개가 터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분이 6년 만에 다시 한국에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대원 다니던 시절인데 그 목사님을 자기 신학교에 초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좌담회를 가지게 됐어요. 그때 질문을 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 목사님이 그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베리 무어 목사님의, 목사님 지난번 6년 전에 오셨을 때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가슴이 저리고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렇습니까? 그 설교를 잘하는 비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베리모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에 책을 한 서너 권 정도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를 시작하면 그러면 꼬박 한 20시간 정도를 그 설교 준비에 쏟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설교 원고를 가지고 하루나 이틀을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러 이제 가기 전에 저희가 섬기는 교회 교인들에게 제가 언제 언제 설교를 하는데 그 시간에 기도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 전 세계 어디서 설교를 하든지 우리 교인들이 그 시간에 저를 위해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계신데 그 아버님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신, 중증 장애인이신데 꼼짝없이 자리에만 누워 계시지만 아버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아버님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버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몇 분 동안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설교하는 시간 내내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왜 그렇게 가슴이 그냥 처지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런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를 강단에 서서 하지만 기도가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까지 와서, 캐나다 목사님이 한국까지 와서 설교를 하시는 그 목사님의 사역이나 그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기도자의 사역이나 같은 거죠. 만약에 그 기도가 없다면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런 감동이 없겠죠. 저도 설교를 하러 가면 우리 교우들이 계속 따라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중보 팀이 있으세요. 교회에서 하셔도 된다고 그래도 끝까지 따라오세요. 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중보팀이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하는 데마다 다 따라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아마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걱정이 돼서 그런가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 힘으로 아마 제가 말씀 사역을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교회 주변에 점집이 많았습니다. 그 어느 점집은요, 간판이 없어요. 그냥 일반 집 같아요. 그런데 항상 교회 오고 가는 길에 그 점집을 지나가면서 보면요, 사람이 하여튼 방마다 가득가득 있어요. 그 아마 점친 대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야, 어떻게 이 집은 이렇게 점집이 잘 되나. 심지어는요, 그 간판이 없는 집이니까 교회 찾아와가지고 점집, 유명한 점집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참 난감한 일이. 교회 불쑥 들어와가지고 요 근처에 뭐 유명한 점집이 있다던데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일, 난감한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그러니 목사로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저희 사택 있는 골목에 앞집이 또 그 무당 할머니가 점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올 때 같이 만나요.
그분은 그분대로 치성을 드리느라고 딸랑딸랑딸랑 거리면서 이렇게 하고, 저는 또 새벽기도 나가려고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로 앞집 사는 입장에서 한번 인사를 드렸더니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자, 이런 분위기에서 이거 참 목회하는 것도 답답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주변에 점집들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러나 생각하기에 그런다고 없어지겠나? 저렇게 잘 되는 점집들이 사라지겠나? 근데 그렇게 기도를 꾸준히 그냥 해온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근데 어느 날 그 많던 점집들이 다 사라진 걸 알았어. 그 유명한 점집도요 어느 날 갑자기나 문을 닫고 사라져버렸어. 이게 무슨 참 놀라운 역사인가. 주의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는 자, 그게 성벽에 올라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자, 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은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신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 표현은요 좀 오해가 소지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해드리라. 그럼 하나님은 뭐 건망증이 많으신 분입니까? 하나님 잊으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게 해드리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악한 역사, 악한 영이 마음대로 역사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해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마귀는 완전히 자기 잔치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악한 영이 다 꺾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기도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붙들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한 시간 기도하지만 이왕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가는 게 역사도 분명하고 역사되어지는 차원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늘 요절처럼 외우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생각, 내 판단,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기도도 주님 하십시오.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될지 주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는 겁니다.
기도도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실수를 하는 것이 내 생각과 감정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건 안 돼요. 하나님 그건 너무 불쌍해요. 우리도 감정이 있고 동정심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도 좋은 거 싫은 게 있지만 중보기도자는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 강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자가 이건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런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중보자가 못 됩니다. 기도자는 어떤 기도 앞에서든지 항상 자세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내 판단 다 죽었습니다. 나를 주님이 쓰세요. 주님, 이제부터 내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주시는 그 내용, 주님이 역사하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대부분 압니다. 왜? 하도 목사님의 설교에 많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라는 분이 있다. 특히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감사주일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정말 많이 인용이 되죠. 그런데 하박국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박국처럼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선지자도 없어요. 하박국은 정말 기도의 대실패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인데 실제로는 대실패자예요.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이 강포를 죄악을 없이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박국은 늘 보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죄를 지을 수 있나?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도 응답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말씀이 기겁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로. 고쳐서 바로 세워주셔야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로.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로. 하박국이 그냥 가슴이 떨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녹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알게 하시는 참 놀라운 응답을 하나 주십니다. 그 응답이 하박국서 2장 4절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너가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서고 이스라엘의 나라의 공의가 흐르고 이스라엘 나라가 깨끗해지고 그런 뜻 아니에요. 믿으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바로 잡아줄 테니까 너 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해라. 그런 뜻 아닙니다. 너 아무리 구해도 이스라엘은 고쳐지지 않아. 너 아무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도 너 이스라엘은 결국은 심판받게 돼 있어. 그러나 너는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는 그가 바로 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도 나 하나님이야. 그걸 믿어. 너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줘야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을 해도 그 일을 하는 이는 내 하나님이야. 의인은 기도는 하지만 살기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너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내가 나를 믿으면 너는 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더 이상 접어요. 기도를 바꿔요.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랐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부응은요 엄밀히 말하면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진노를 쏟아 부으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긍휼히 여겨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사야 이 하박국의 마음속에서부터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많이 들은 성경 구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하박국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것에 대해서 그가 믿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심판이라는 상황을 하박국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그렇게 끝나요. 하박국은 그런 뜻에서 보면 무슨 뭐 기도에 큰 응답을 받았다거나 무슨 기도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이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민족은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 근데 이 하박국이요 나중에 하박국의 이름이 다 잊혀질 만큼 역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박국이 주목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실패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뒤에 또 가서 마틴 루터의 마음에 복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눈이 확 열려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마음에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성령 체험할 때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생기게 되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유명해진 거예요. 만약에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생각하던 대로만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된다고 했다면 그는 완전히 좌절로 끝났을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도 그는 중보자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결국은 역사를 전체를 통틀어 놓고 볼 때 하나님이 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놀랍게 교회를 세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는 것. 우리의 기도를 시키시려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도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무 힘들게 하실 것도 없어요. 오늘 기도를 이끄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교회 문제도 있고 앞으로 여러분 중보해야 될 문제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부어주실 분도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오늘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세요.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쓰실 분 주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로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을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돈 문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대학 문제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뭘 응답해 주시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아니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돈이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아이의 대학 입시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내 문제가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심각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두렵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아, 하나님이 이 문제에 이래라 저래라 말씀 안 하시는데 이유가 있었구나 알게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 구하면 구하는 걸 주셔야지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냐. 여러분 아이가 똥 싸서 울어요. 그러면 누가 와요? 엄마가. 배고파서 울어요. 그러면 누가 와요? 엄마가 와요. 애는요 똥 싸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그죠? 어디 아파도 울고. 근데 응답은 항상 엄마예요. 엄마가 오면 다 해결돼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지금 나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거 정말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주님이 오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면 문제는 다 해결돼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여러분의 문제는 갑자기 다 해결됐어요.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냥 기뻐할 것밖에 없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표현을 쓰셨느냐.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뜻에서 보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주님은 역사하세요. 나는 같이 그냥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역사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특별히 막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계속 주님 주님 하고 있으면 돼요. 주님이 내 속에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면 입을 열어서 영으로 기도하면 돼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면 또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덧 30분이 지나고 어느덧 1시간이 그런 동안에 내 심령도 확 회복이 되고 내가 어떤 문제를 중보해서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일어날 때 내 속에 내가 산을 옮겨도 옮기겠다 이런 믿음이 내 속에 일어나고 내 안에 놀라운 정결함이 와요. 중보기도는 본질적으로 그냥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 2465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무지막지한 기도. 주님 언제 오실지 안다고 그때까지 계속 그렇게 주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나 말이야. 주님 재림만 바라보면 기도 못해요. 그 얼마 못 가서 결국은 그냥 흐지부지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와 계세요.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언제 했는지 모르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기도 응답만 바라보면 기도 오래 못해요. 속 뒤집어져요. 근데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그러면 언제 내가 다 견뎠나? 언제 이 고난의 시절이 다 지나갔지?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힘은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분들은 목사님들이 기도 안수해 주시끔 마지막 우리 세 번째 기도하고 아랫단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나오시면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나와서 기도를 하고 계시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몇 번씩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늦게 그냥 기도만 받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기도 받고 들어가시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안수하신다고 믿고 나와서 기도하시면 그러면 목사님이 지나가는 길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안수해 드릴 겁니다. 주께서 그때 여러분이 고침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합시다.